안녕하세요, 에림이에요. 오늘은 요청이 정말 정말 역대급으로 많았던 바로 저의 피부관리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 영상 요청 중에서 가장 많았었던 게 언니 피부관리 어떻게 해요? 스킨케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바로 피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즘에 하는 저녁 스킨케어 루틴 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저만의 피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상위 1%가 될 수 있는 피부관리 비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법 첫 번째는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귀찮아서 뭐 세수하면서 씻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더러운 부분이 바로 이 손이라고 해요. 밖에서 많이 좀 먼지가 묻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바로 얼굴을 만진다면 바로 트러블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서 클렌징을 하기 전에 손을 일단 먼저 깨끗이 씻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제 클렌징인데요. 클렌징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바로 솜입니다. 눈 닦을 때 지우는 용도 따로, 피부 화장 지우는 용도 따로, 스킨케어 용도 따로 이렇게 총 세 가지 화장솜을 쓰고 있는 건데요. 제가 눈 화장을 지울 때 쓰는 화장솜은 바로 요거 에뛰드하우스 화장솜인데요. 이거는 뭐 굳이 이거일 필요는 없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가장 기본적인 요런 화장솜 있잖아요. 요런 화장솜이면 돼요. 제가 오늘은 립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했기 때문에 두 장 정도 사용을 할 건데요. 평소에는 그냥 한 장으로 립앤아이는 다 지우는 편이에요. 에이프릴 스킨 매직 올킬 립앤아이 리무버 이제 거의 다 써가요. 한 요만큼 남았나? 픽서도 바르고 마스카라도 바르고 눈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인데 픽서까지 좀 잘 없애주는 되게 클렌징이 좀 잘 돼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흔들어 준 다음에 화장솜에 앞뒤면을 꼼꼼하게 묻혀줍니다. 혹시 정말 혹시 속눈썹을 뗄 때 아이 리무버를 안 묻히고 이렇게 속눈썹을 떼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속눈썹 그렇게 떼다가 저도 속눈썹이 다 뽑혔거든요. 눈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녹이는 게 중요해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있는 다음에 한 번에 싹 이렇게 속눈썹을 떼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또 이 나머지 한 장으로 입술을 지워내 주도록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짠! 이렇게 클렌징 워터예요. 저는 그냥 폼 클렌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피부를 닦아내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클렌징 워터로 갈아타고 나서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아무래도 세정력이 좋고 클렌징이 더 꼼꼼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턱 부분에 여드름도 많이 좀 줄었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할 클렌징 워터는 루오키 더블샷 클렌징 워터인데요. 저는 솔직히 클렌징 워터는 무조건 양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팍팍 쓰게 되니까 양이 적으면은 금방 좀 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양이 많은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건조하지 않고 약간 마무리감이 촉촉한 제품을 저는 더 선호하는데 요게 좀 마무리감이 촉촉하고 순하고 클렌징도 잘 되는 편이라서 저는 요 제품으로 클렌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렌징할 때 쓰는 화장솜은 바로 요거입니다. 이것도 시르코토 쿠키토리 코튼이라는 제품이에요. 정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기본 화장솜으로 클렌징을 했었는데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쓰고 나서부터는 이거밖에 못 쓰겠어요. 엄청 푹신푹신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건 이제 클렌징 전용 화장솜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손에 껴가지고 이렇게 클렌징을 할 수 있게끔 나온 그런 화장솜이고 두께감도 있는 편이고 정말 여러분들 자극이 1도 없어요. 1! 정말 자극이 없어요. 보시면은 이게 기본 화장솜, 요런 화장솜 그리고 요거는 시르코토 화장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듬뿍 정말 흥건할 정도로 듬뿍 묻혀준 다음에 여기 뒷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손가락을 끼고 저는 이런 부분부터 닦아내줘요. 턱 부분. 폼 클렌징이나 얼굴을 닦을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손이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또 쉐딩이나 이런 거 많이 바르시잖아요. 폼 클렌징 했을 때 손이 많이 안 닿는 부위부터 닦아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외곽을 닦아냈으면 이제 슬금슬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 메이크업을 지워줍니다. 이 화장솜이 클렌징 워터를 먹지 않고 다 뱉어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클렌징 워터 중에 눈 주변 닦을 때 되게 따가운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눈 주변을 닦아도 따가운 느낌이 안 들어서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 클렌징 워터가 촉촉하고 뭐랄까 수분감이 넘치는 클렌징 워터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1차 클렌징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2차 클렌징을 하러 화장실로 같이 가볼까요? 네, 지금 잠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로 왔는데요. 제가 폼 클렌징을 어떤 거 사용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짠! 바로 라포티셀 포어특스 포밍 클렌저! 이 제품인데요. 되게 순하고 거품도 되게 잘 나고 피부에 자극도 없고 하고 나서도 되게 촉촉해서 제가 정말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폼 클렌징이에요. 네, 이걸로 피부를 한번 닦아내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세수를 할 때 항상 사용하는 물 온도는 저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정말 차가운 물로 찬 세수를 합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해야 모공도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기분도 있고 피부가 좀 긴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미지근한 물로 세수할 때보다 찬물 세수했을 때가 더 피부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 온도를 굉장히 차가운 찬물로 세수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턱 부분 이런데 잘 닦아야 돼요. 안 그럼 트러블 나가지고 이렇게 잘 닦고 코! 블랙헤드 생기지 말라고. 그리고 클렌징을 할 때는 손가락 끝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굴려가듯이 해주는 게 좋아요. 수건으로 얼굴 닦아낼 때는 이렇게 제발 살살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끔씩 제 친구 중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피부 아프니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자, 이제 다 닦았으니까 나가봅시다. 지금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피부 관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기보다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제품을 좀 선택해서 피부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좀 피부에 각질이 좀 많이 쌓였다, 좀 피부 화장이 좀 안 먹는 것 같다 싶을 때 사용하는 필링 제품은 바로 이 제품,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 요걸 사용해주고 있어요. 순하기도 순하고 마일드하고 뭔가 자극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진짜 유독 막 피부결도 안 좋은 것 같고 화장도 좀 안 먹는 것 같고 각질이 좀 쌓인 것 같다 싶을 때 사용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피부에 뭔가 영양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좀 주름도 생기는 것 같고 뭔가 건조하다 싶을 때는 바로 요 제품, 아임프롬 진생 마스크인데요. 약간 꿀 타입? 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한방 제품이고요.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영양감을 더해주는 약간 그런 제품이에요. 바르면은 피부가 뜨거워져요. 바르는 순간 되게 열감이 느껴지는 제품인데요. 요거를 바르고 좀 한 3분 정도 마사지를 한 다음에 헹궈내주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영양감을 주고 싶을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블랙헤더라든지 피지 관리를 할 때는 바로 이 제품, 이니스프리 슈퍼 화산송의 클레이 무스 마스크. 저는 지금 이게 두 통째예요. 예전에 한 통 다 비우고 요거 하나 더 재구매를 해서 또 다시 잘 쓰고 있는데요. 좀 블랙헤더라든지 피지 같은 거 자주 관리를 하고 싶은데 자주 하면은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제가 우연히 이 제품을 써봤는데 블랙헤드 관리도 잘 되는 편이고 막 뿌리까지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표면적으로는 좀 잘 없애주기도 하고 자주 사용해도 자극이 많이 없는 편이라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나비존 그리고 코, 턱 부분에만 피지 관리를 이 제품으로 해주고 있어요. 저는 피부가 되게 얇고 민감하고 확
좀 붉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진정팩은 바로 요거 퓨어힐스 센텔라 65 그린티팩. 이거는 예전에 하반기 추천템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제품인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와 진짜 오늘 너무 민감한데 뭔가 화장도 너무 많이 했고 진정이 필요해 했을 때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팁이 있는데요. 무조건 한 가지만 얼굴 전체에 바를 필요는 없어요. 여기 피부 따로, 여기 피부 따로, 여기 피부 따로. 피부 타입이 또 다른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기는 엄청 건조한데 이쪽에 피지라든지 블랙헤드가 되게 심한 편이라서 팩을 할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블랙헤드도 많이 생겼고 이 부분이 지금 뭔가 약간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가 올라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날이라서 이걸로 블랙헤드에 발라주고 이걸로 나머지 피부 좀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제품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코에다가 이게 또 블랙헤드 제거도 되고 모공을 좀 조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턱 부분 이런 데도 안 해주면 피지가 쌓여서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여기 해주고 여기 나비 부분 여기까지만 발라줍니다. 지성 피부이시거나 난 얼굴 전체적으로 좀 피지가 많아 하시는 분들은 얼굴 전체에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이 제품을 발라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별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에는 요 센텔라 팩을 해주었어요. 뭐든지 팩은 10분을 넘기지 않아요. 10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피부의 부위에 따라 다른 팩을 사용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10분이 지나서 피부를 깨끗하게 찬물로 헹궈내주고 왔는데요. 훨씬 더 피부가 하얘졌죠?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었던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스킨을 바를 때 사용하는 화장솜은 바로 짜잔! 시루코토 우루우루 화장솜인데요. 이거는 뭐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인생템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벌써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것도 되게 푹신푹신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요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짠! 아벤느 젠틀 토닝 로션 요것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촉촉하고 순하고 그게 다예요. 사실 그게 다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흔들어 준 다음에 사용을 해주는 제품인데요. 이거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피부결 방향대로 먼저 가볍게 닦아내줍니다. 꼼꼼하게 닦아내고 눈 밑에도 닦아내주고 귀 뒤에도 이런데 또 닦고 목에도 닦아주고 이걸로 이제 또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제 피부에는 안 맞더라고요. 오히려 두드리거나 뭔가 이런 행위 자체가 좀 자극이 되는 그런 피부라서 그냥 가볍게 손으로 흡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에센스는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법까지는 아니고 그냥 집에 있기도 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빨리 쓰려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에 두 방 정도 두 방울 정도 떨군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그냥 무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무난무난한 데일리용이랄까? 전체적으로 흡수를 시켜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이크림을 바르는데요.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필 아이 컨센트레트 매트릭스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봉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펌핑이 아니고 저 이거를 이제 눈가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로 아이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제품을 발랐는데 이걸로 또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제품에 다른 제품이 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다 넣었다 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미생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묻혀서 여기 팔자주름 이 부분하고 눈가 이 부분에 잘 발라줍니다. 확실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좀 제가 원래 사용했던 아이크림은 좀 되게 쫀득쫀득하고 영양감이 있기는 하지만 좀 피부에서 겉도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바르는 즉시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피부가 얘를 먹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볍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무겁지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에 꼼꼼하게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짠! 로션인데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가장 잘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로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에센스까지 바를 필요 없이 그냥 스킨 로션만 제대로 된 거 발라도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 라인이 좀 잘 맞는 그런 피부라서 뭐 한율이나 제일 좋았던 건 솔직히 설화수가 제일 좋았고요. 이렇게 이 정도 짜서 이거는 이렇게 약간 흐르는 정도의 되게 묽은 텍스처예요. 되게 묽은데 보습감은 또 엄청나게 좋죠. 이거를 두 펌프 정도 짜서 피부 전체적으로 잘 발라줍니다. 이렇게 로션을 발랐는데도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에센스나 이런 걸 바르지 말고 그냥 로션을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에센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로션을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피부에 영양감을 차근차근 넣어줬잖아요.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를 잘 잠가주는 단계가 또 저의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크림 단계입니다. 이 크림도 그냥 크림이 아닌 되게 묵직한 크림 있잖아요. 진짜 보습감이 대박인 거. 저는 수분 라인이 잘 맞는 피부가 아니에요. 수분보다는 피부 장벽 크림, 뭐 세라마이드나 버터 제형이나 보습이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제품이 잘 맞는데 요거는 아토팜 리얼 배리어 익스트림 크림이에요. 그냥 오리지널이 있고 이렇게 익스트림 라인으로 굉장히 묵직하게 나온 제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제형이 더 잘 맞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스푼으로 요만큼 떠가지고 피부에 올려서 피부에 막을 쌓아줍니다. 왜 이제 음식들 상하지 말라고 랩 싸듯이 피부에 랩을 한번 씌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골고루 잘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두꺼운 크림으로 저는 한번 막을 씌워줍니다. 제가 이것도 잘 쓰고 있고 요즘에는 저 마몽드 무궁화 크림 그것도 괜찮았어요. 가을에는 이 정도까지 해도 되지만 이제 겨울에 진짜 추울 때는 오일을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감싸주거나 아니면 이런 밤 타입 이런 밤 타입으로 밤 1, 크림 1, 1:1의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는데 아직은 가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짠! 포포크림인데요. 이거는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되는 그런 멀티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르고 입술 주위에 막 발라요. 여기까지 막. 턱까지 막. 제가 많은 립밤을 써봤지만 좀 보습감이 좋은 립밤은 이 포포크림인 것 같아요. 용량도 많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었던 저의 피부관리 비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렸는데요. 피부는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관리를 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다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찮다고 그냥 막 관리하지 않고 이러는 것보다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는 피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피부는 계속 변하니까 이 좀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그냥 자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스킨케어도 다 했고 뭐 이대로 뒤에 가서 자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 잘 자요. 안녕.